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전기차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전기차 업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한번 큰 숫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는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약 95.1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탑재량, 배터리의 탑재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때까지는 계속 뭐 양극재 업체든 음극재 업체든 동박 업체든 소재 업체들은 굳이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약 930만 대로 역시 전년 대비 한 50% 넘게 지금 판매량 전체 판매량도 50% 증가하고 있고 출하량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재 단에서 가격 그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극재부터 말씀드리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키로당 가격이 60% 넘게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을 그 배터리 셀 업체가 다소 그 저기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판가를 전이하는 입장이고요. 그 밑단의 업체들도 가격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소재 단의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전이하고 있어서 소재 업체들한테 계속적인 우호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차 업체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환경 규제 이슈에서 당위적인 측면으로 전기차 산업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전기차 고유의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러니까 전기차가 이제 모빌리티의 IT 기기화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브랜드 경쟁은 치열하고 전기차 신차가 이제 올해부터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가 끊임없이 치고받고 할수록 당연히 그 밑단의 소재 업체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회를 하고 있고요. 네. 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공급 차질 이슈, 반도체 대란, 그다음에 물류 대란, 그다음에 코로나 락다운은 다소 하반기부터 진정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완화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가 단에서 아까 비용 부담 말씀드렸는데 원가와 이 판가를 연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재고를 미리 많이 축적해서 저렴한 재고를 쓴 거죠. 그리고 원가 판가 간의 리드타임을 축소하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기차 소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크게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이 있는데 배터리 셀 예, 구분은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인데 네. 2022년에는 각형이 55%, 원통형이 한 19% 정도 됐는데 2030년에는 원통형이 27%, 파우치가 31%, 각형이 43%로 원통형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네. 원통형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대량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지금 그 하루 생산량이 한 2,600대가 정상화 수준인데 지금 5월 달에 지금 그 가장 최근 이슈가 지금 2,600대까지 다시 정상 네. 그 생산량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간 생산량으로도 1.6만 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가 상하이 그 가동률이 45%에서 55%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생산량과 가동률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합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 들어가는 양극재 소재단의 회사들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량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형 모델 Y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까지 국내 단의 배터리 셀 업체 판매량이 좋아지고 있다. SK 온 같은 경우는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의 니로 그다음 기아의 EV6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와 피아트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타겟이 북미 시장입니다. 북미에서 2025년에 286기가와트시 규모로 셀 규모가 커질 것이다. 근데 23년
집단에서 지금 배터리의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숫자를 체크하시면 수요는 181기가와트시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공급이 143으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2025년까지는 수요가 453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날 전망이라서 북미에서도 배터리 셀 관련돼서는 공급단보다 수요가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예. 지금 이 출하량, 그러니까 Q가 증가하고 양극재 소재 P, 가격 상승이 동반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고 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네네. 예, 그러면 주요 이 전기차 소재 업체들의 실적도 좀 알아볼까요? 네네. 이제 실적이 다 나왔는데요. 네. 일단 소재단에서는 에코프로빔이 1분기에 전년 대비 152% 증가한 매출액이 6,625억, 영업이익은 130% 증가한 411억으로 상당히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LNF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5,0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530억에 컨센서스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LNF나 에코프로빔 모두 생산 능력 캐파를 확대하고 지금 그 주 고객사인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야,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SK온양으로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서 2분기에도 여전히 실적 증가의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단에서는 삼성 SDI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요.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1% 증가한 4조 494억, 이익은 21% 증가한 3,223억으로 상당히 네,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는 셀단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젠5라고 BMW에 들어가는 이 각형 배터리가 상당히 잘 팔렸고요. 지금 6세대 지금 젠6 또한 신규 모델 스텔란티스를 합작해가지고 2024년 양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디애나주랑 3조 1,150억의 스텔란티스 합작 범인을 투자해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미국단에서 생산량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가장 좀 생산 그 양을 그 조절하는 게 삼성 SDI거든요. 예. 삼성 SDI가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삼성 SDI는 연간으로는 매출은 40% 증가한 18조 한 6천억대, 이익은 54% 증가한 1조 6,400억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 SDI가 PER이 25배 정도 수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격차가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너무 과도하게 좀 저평가받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SK온이라고 SK이노베이션의 이제 물적 분할된 배터리 관련 회사인데 이 회사는 네. 매출은 최대입니다. 분기 매출은 1조 한 상장사가 아니죠? 네네. 네. 비상장입니다. 1조 2,600억대인데 분기 적자 규모 최대 2,334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캐파가 작년에 40기가와트시에서 올해는 77기가와트시로 93%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이 배터리 출하량 1분기에서 삼성 SDI를 제치고 지금 5위까지 점유율로 네. 6.6%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작년 컨센서스 6조 중반에서 지금 7조 중반으로 매출은 상향되고 있지만 다만 다소 이익으로 흑자 전환하기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SK온의 특징은 그 포드에서 F150 라이트닝이라고 약간 픽업 트럭인데요. 사전 예약만 20만 대에 달할 정도로 네. 상당히 인기 있는 차종으로 이 부분에 NCM9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라 이 부분도 실적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전기차 소재 업체들은 1분기에 실적이 좋았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관심 종목은 좀 짧게 좀 알아볼까요? 네, 네. LNF 역시 테슬라양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테슬라양 네. 매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작년에 한 55% 수준에서 올해는 지금 현재는 65%고요. 한 75%까지 매출 확대될 것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구지 2공장이 지금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률 거의 100% 가까이 되고 있고 구지 2공장에서 지금 한 7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지 2공장에서 들어가는 양극재 판매가가 QOQ 전 분기 대비로 20% 넘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미의 그 테슬라에서 나온 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양극재 전구체 리사이클링 협력이 구체화될수록 이 생산의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예.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 기사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그다음 텍사스 기가 팩토리의 원통형 공급량이 계속 출하량이 늘어나고 증가될수록 가장 테슬라의 수요가 큰 종목으로 LNF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LNF 또한 그
생산량이 2020 전체 연간 13만 톤에서 24년 20만 톤으로 캐파가 한 8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NF는 지금 가격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비싼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5% 이상 좀 조정이 나오면 10%에서 15%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오늘 관심 종목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